여우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국가의 국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 자원은 바로 인재입니다.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 속도가 정해지죠. 중국은 국력을 2010년대부터 급격하게 키우면서 오늘날에는 G2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때부터 인재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중국의 인재 정책 중에 천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이 천인계획에 대해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인재 양성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교육 분야가 초토화되었고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인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덩샤오핑은 인재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도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도사상을 바탕으로 인재들이 국가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목표를 확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중국 과학원을 시작으로 여러 정부 부처가 인재 양성에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때는 아직 중국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정책이었어요. 이때는 백인 계획이라고 불렸는데요. 청년 유학생들이 외국에 많이 있는데 이러한 유학생들을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해외에 취직했거나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국가개발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는 정책이었죠. 실제로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는데 1994년 기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500배가 넘는 금액을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화대혁명으로 다 박살났는데 인재가 그리 많을 일 없죠. 그래서 2006년에 중국은 천인계획이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른 나라의 인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때 중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 2,000명을 영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들에게 국가공인 전문가라는 칭호와 함께 연구비로 최대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천인 계획이 중국 정부의 기술 도둑질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의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첨단 기술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미래 기술이죠. 근데 이 돈의 출처가 바로 천인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한국만 이러는 건 아니고요. 미국 하버드대 찰스 리버 교수는 천인 계획을 통해 우한 공대로부터 매달 연금이 5,900만 원을 급여로 받고 또 중국 거주비 명목으로 연간 1억 7,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돈을 쓱쓱 쓸어 담아서 교수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는 그에 대한 대가로 각종 나노 기술을 중국에게 제공했죠. 이것은 비단 학교 등에서만 발생하지 않고요. 기업체나 기관, 단체도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인재들이 중국에 돈을 받고 기술을 중국이 제공해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호주 싱크탱크의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는 천인 계획을 통해 전 세계 적어도 600 곳의 연구기관에서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기술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2018년 말 기준으로 천인계획을 통해 7,000명의 해외 고급 인재가 중국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이런 천인계획을 추진한 배경에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노동력을 앞세워 제조업에서 가격 우위를 선점하며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인건비가 올라가니 중국 제조업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렇다보니 지식형 발전구도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는데요. 이때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다 보니 대량의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중국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기술 도둑질로 변화하게 되었죠. 오늘날에는 연구협력을 빙자한 기술 유출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할 테니 기술을 달라거나 중국 연구기관과 협업하는데 연구자료를 내놓으라거나 인재에게 뇌물을 주고 기술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기술 유출도 나날이 진화를 하면 회사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구 인력이 해외 업체로 바로 이직하면 윤리적 부담이 생깁니다. 근데 기업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이런 윤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회사의 기술과 네트워크는 온전히 중국에게 넘어가 훨씬 치명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인력, 원천 기술에 대한 보안 및 관리가 강해지니까 기술을 생산하는 장비를 들여와 주요 부품과 설계 도면 등을 들여다보면서 제품 생산에 어떤 기술과 원리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대 주요 인재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영국군 출신 태역 조종사들을 거액을 주고 고용해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명의 영국 태역 조종사가 중국 공군을 훈련시키고 있고 이들을 매년 3억 3천만 원을 받고 알려주고 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나라의 훈련 방법이나 주요 기밀사항들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중국군의 전술과 역량 강화에 힘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따로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해킹, 사이버전을 통해 이를 그대로 기술 탈취에 써먹고 있는 상황이 이르렀죠. 당장 중국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한 상황이 되었고요. 미국과 유럽 전역의 군사, 정부, 기술 산업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해킹해 각종 기술들을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주도 해킹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빠져나간 기술을 되찾아올 방법도 없고 나날이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을 잡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인력과 예산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을 지키려면 기업 또 정부가 나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